AI 기술은 농사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더 늘리는 장점이 있는데요. 사과가 많이 나는 거창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과수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거창의 한 사과 농가. 이 농가는 다음 달부터 일부 면적에서 스마트 과수원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. 나무의 큰 줄기가 여러 개인 다축형 사과나무가 대상입니다. Y자 형태의 큰 줄기가 특징인 다축형 사과나무는 큰 줄기가 하나인 외축형 나무와 확연히 다르고 높이도 낮아 수확이 쉽습니다. 외축을 하다 보니까 수폭이 넓고 키가 크다 보니까 뭐 기계화 작업이나 자동화 시설 하기 좀 애로점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다축으로 이제 수행을 바꾸는 중입니다. 스마트 과수원이 되면 스마트 기기로 생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방제 작업도 로봇이 할수 있습니다.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차양막이 펼쳐지고 물 공급 등 각종 관리가 원격으로 가능합니다. 특히 줄기가 많은 다축나무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면 노동력은 아끼면서 과일 생산량은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납니다. 현재 거창의 사과 재배 면적은 1,700헥타르, 이 가운데 다축 재배 면적은 3.5% 수준입니다. 저희들이 지금 총 29년도까지 400헥타 목표를 하는데 그 면적이 지금 거창군 전체의 한30% 정도 됩니다. 네. 지대가 높은 거창군은 기후 변화 위기 속에도 다축 재배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전국 5대 사과 주산지인 거창에도 스마트 과수원이 확대되면 사과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